엄청 단순한 뇌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럼 진짜 이제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일론 머스크 사실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언젠가는 그것도 약간 꿈꾸고 있는 게 아닐까. 전 태양광? 태양광 하면 이제 무한 동력이 생기는 거니까. 성빈님은 좀 아쉽겠지만. 아 사실 태양이라는 게 핵융합이니까. 핵융합도 저희 학과에서 핵융합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오히려 떡상 할 수 있네요. 오히려 떡상 할 수 있네요.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화학공학과 석박통합과정 3년차 재학 중인 이준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성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2학년 재학 중인 김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화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성원입니다. 원래 SF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오면은 항상 찾아서 보는데 드라마로 제작됐다 그래가지고 저도 바로 들어가서 클릭해서 봤습니다. 이번 학기에 SF 소설 관련된 교양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깊게 분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SF 하면 약간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보기 싫었는데 삼체는 스토리텔링이 흥미진진해가지고 인상 깊었습니다. SF 영화 중에서는 보통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현실적인 과학 기술이잖아요. 근데 삼체는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좀 너무 미래 기술 같은 거를 실제로 구현해서 더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까 로빈님이 페르미 역설 좀 잘하신다고. 약간 전문가시라고. 전문가시라고 하셔가지고. 전문가까진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 페르미 역설 관련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서 좀 찾아와 봤는데요. 일단 페르미 역설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 엘리코 페르미가 처음으로 언급한 이론인데요. 페르미가 과학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에 드레이크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주 문명이 몇 개까지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거기서 총 100만 개의 우주 문명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얻게 되었는데 그럼 만약에 정말 이 드레이크 방정식에 따라서 100만 개의 우주 문명이 있다면 그 외계 문명은 인류 앞에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없는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역설이 바로 페르미 역설입니다. 과학자들 밥 먹다가 별소리를 다 하는. 전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저희보다 좀 어드밴스드한 문명이라면 굳이 지구를 침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지구에서 화성을 이제 이주를 계획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지구온난화 이런 게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많은 자원이랑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가야 되나? 여기 삼체를 보면은 그 삼체가 막 엄청 환경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 극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구 봤을 때 태양 하나 있고 온도 좋고 사계절 있고 막 이러니까 지구를 울려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좀 이주지를 옮기려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뉴스 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좀 있는 막 300광년 거리에 있는 별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좀 지적률이 높은 외계인이라면은 굳이 이 생명체가 있는데 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오히려 환경이 좋고 따스한데 아직까지 생명체가 없는 곳에 가면 이제 맨 땅에 딱 내 깃발 놓고 살면 되는데 이렇게 막 싸우고 하는 걸 원치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본 이론 중에 하나가 대필터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찾아봤는데요. 지적인 능력을 갖춘 외계인들은 다 죽었다라는 이론인데 어느 수준 이상의 지적인 생명체가 되면 필히 그 문명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론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과연 말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소리로 하는 것만 다 말이라고 한다면 전자기팔 가지고 하는 거는 말이 아닌가? 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고래 같은 애들은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는데 물속에서 서로 생각을 다 공유를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생각을 공유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기준에 따라서. 박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쥐들만 들을 수 있는 그 영역대의 음파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는 거고 개미 같은 그 페로몬 써서 소통하는 동물들도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머스크가 이제 룰러링크 해가지고 생각을 어느 정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이제 이런 생각 같은 거를 실제로 이제 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최근에 이제 사지 마비된 남성분에게 룰러링크에서 개발된 칩을 이제 이식을 했는데 온라인에서 체스를 두고 이런 걸 실제로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되고 기술이 성숙되면서 실제로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이걸 이제 칩으로 이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험 기간에는 좋지 않을까요?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뉴럴링크를 하면? 교수님도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 없네요. 제가 이게 알고 있는 것 중에 엄청 작은 기생충이 있는데 걔를 이렇게 뇌를 엄청 얇게 잘라서 이 뉴런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 신경망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경망이 기생충이 행동하는 그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 같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엄청 단순한 뇌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럼 진짜 이제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일론 머스크 사실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언젠가는 그것도 약간 꿈꾸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전쟁을 했을 때도 적군의 생각을 공원 없이 근데요, 전쟁을 하면 그걸 차단하는 기술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EMP 같은 거 터트리면은. 네. 저희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흥무기. 그리고 저는 이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가 엄청 많이 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레이저 무기라던가. 그런 게 사실 전기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무기 중에 레일건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보통 이제 화학을 뒤에 터트려서 화약의 힘으로 총알이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금속 레일 두 개에다가 금속 탄환을 사이에 두면은 엄청 강한 전류를 걸어줬을 때 그러니까 전자기력의 힘으로 발사가 되는데 화약을 이용한 거랑 비교도 안 되게 사실 빠른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원자력에서 나오는 좀 무수한 전기를 활용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삼체인들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화공이어서. 생화공 무기? 네, 그렇죠. 안 보이는 공이 제일 무섭잖아요. 적들의 혈액의 샘플을 가져와서 DNA를 분석한 다음에 특정 DNA 부위를 타겟할 수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걸 저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걔네들 뿌리면은 안 보이는 게 진짜 무섭잖아요. 이렇게 둘이 하면 화생방이네요, 화생방. 그렇죠, 화생방. 저도 약간 화학가답게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하는 친구들의 이제 어떤 피부가 삼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굉장히 딱딱하고 보호되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그 환경에서 가장 베스트인 거지. 화학은 여러 식물질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의 피부 조직을 조금만 이제 때울 수 있으면은 분명히 그 피부를 다 녹일 만한 어떤 식물질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돼지 뇌는 꺼내가지고 36시간 정도 살려두는 게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진이 조금 더 하면은 계속 살려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돼지의 의식이라는 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돼지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과연 인간도 뇌를 살려보낸다 한들 그 뇌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지 않은가. 우리 요새도 사실 이렇게 냉동 인간이라고 해서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을 이렇게 막 얼리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업체는 이제 사람을 이제 몸 그대로 올리고 이제 뇌만은 잘 안 얼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물론 아직까지 이제 뇌만 이렇게 냉동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도 맞지만은 뇌의 기능을 사실 온전히 이제 몸과 완전히 이게 1대1로 대응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일 아니겠어요? 뭔가 한 100년, 200년 사이에는 좀 힘든 일이지 않을까. 전 태양광? 태양광 하면 이제 무한 동력이 생기는 거니까 성빈님은 좀 아쉽겠지만 아 사실 태양이라는 게 핵융합이니까 핵융합도 저희 학과에서 핵융합 하거든요. 맞죠. 오히려 떡상 할 수 있네요. 오히려 떡상 할 수 있네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지자를 이렇게 빛의 속도 쏴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술인 것 같은 게 그냥 나중에 이제 좀 생명체가 있을 법한 행성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다 이제 지자를 하나씩 쏴서 보내면은 이제 행성 탐사를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괜찮은 기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이 겨울잠 자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겨울잠 자는 이유가 먹을 거 없고 그럴 때 안정적으로 그 시기를 보내려고 자기의 대사를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 동면을 하는 거니까 약간 식량 문제, 뭐 배설물 이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정신적이게 클 것 같아요. 엄청 정신병 걸리지 않을까요? 거기서 그냥 밖에 우주만 보고 있으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동면 비행이면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잤다가 일어나면 도착해 있어. 얼마나 편해요. 실현 가능할 것 같은지도 저는 약간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수술하는 것처럼 마취 느낌으로 인공호흡기 딱 넣고 누워서 잠만 자는. 근데 그럼 그 상태로 노화가 진행되지 않나요? 그 식물인간도 계속 노화하는 것처럼 온도를 좀 낮춰두면 대사를 좀 그렇죠, 대사를 좀 줄여놓고 과학자들이 이게 쥐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제가 뉴스 찾아봤거든요. 쥐를 데리고 한 3일 정도 이제 의식주를 담당하는 데다가 초음파를 쏴서 3일을 재웠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미래에는 딱 뇌파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씌워놓고 비밀을 살짝 맞다 이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카이스트 생일하면 SF 소설 다들 좋아하시지 않나요? 무조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SF는 되게 예술적 허용 이렇게 다 넘어가는데 삼체가 되게 그런 걸 오밀조밀하게 설정이 엄청 디테일하고 되게 과학적이에요. 그 주변의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가지는 게 우리 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소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천합니다. 소설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건데 낮에
배를 썰었잖아요. 낮에 배를 썬 이유가 이 간격이 누워있으면 약간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간격이어가지고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이렇게 잘려서 죽어요. 그럼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은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또 누워있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학교 사람들 되게 많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약간 낙방이 바뀌어가지고.